얼굴에 솥대운세가 좀 좋은 편인가요? 네, 좋은 편이에요. 솥대운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올해 2022년도 솥띠분들 예, 운세 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정축생의 솥띠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짝짝짝짝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자, 시험에 합격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것은 뭐 해외 타국으로 만약에, 뭐 갈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하받을 일, 상 받을 일.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의 노력의 대가를 그래도 받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애 운도 좀 커지시고, 내가 학업의 운도 커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형국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볼 게 없어요. 솔직히. 정축생 소띠 분들은,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 저는 이제 운이 좋은데, 다 좋으면 26살 정축생 분 다 좋을 거 아니야. 막힌 분들이 있어요. 막힌 분들. 운은 좋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저는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시험도 떨어지고요, 막혔어요. 자, 이분들은요, 조금 생일이 늦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년을 보세요. 내년은 더 좋아요. 올해 조금 막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좋지만 내년도 좋아요, 정축생 분들이. 새로운 거를 다시 자꾸 가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축하받을 일이 끝자락에라도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하지 마시고, 상반기까지도 시험 반대 떨어졌고요, 취업도 떨어졌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까지도 좋아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38살의 소띠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삼신의 기운이 좀 강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하시는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를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연구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은 뜻하지 않게 아이가 찾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삼신의 줄이 올해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러시고요. 이분들이 올해는 약간 뭔가에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아요. 주식이라든지 뭐 조금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개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작년에 내가 승진을 못했어요. 내가 높은 자리를 못 갔어요 하는 분들은 올해 반드시 돼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또 그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운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조금 이동을 빨리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집을 사고 싶거나 문서를 하나 가지고 싶어서 조금 빠르게 내가 너무 서둘러서 하는 문서들은 좀 탈이 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올해 전반적인 것들은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게 또 들어오네. 이분들이 좀 연인이든 부부든 자꾸 부딪힐 일들이 있대요. 두 부부든지 연인간이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잘났니 싸울 일들이 좀 있는데 본인들이 조금 더 양보를 해주면 좋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삼신이 서신 경우 아이를 원하는 아이를 생겼거나 내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복 중에서 복을 다 주진 않으시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만약에 삼신이 딱 내려와서 그 복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전이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복을 다 가지지 못하니까 그거는 좀 알고 계셔라 라고 하시는 거고, 다음으로는 개축생의 소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47 넘어서부터는 진짜 삼재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울고 너무 힘들어요 하셨던 분들, 작년에 개축생 분들 진짜 법당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분들이 이제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말처럼 볕들 날이 있습니다. 올해 자, 올해 안 팔렸던 묵혔던 가게들이 나가고요, 집이 매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못 받았던 돈을 받게 되고요. 돈 쪽으로 풀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작년에 집안에 상문이 들으셨던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 올해 그 상문증이 벗겨지는 해운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건강을 되찾고 내가 무언가를 잃었던 희망을 이제 조금이나마 찾아가는 시기가 된다. 빡하니 뚫리면 좋겠죠.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한 줄기의 빚 때문에 갑자기 이만큼 빚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만큼의 주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로 팍 퍼질 수 있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끝까지 몸 좀 아프셨던 분들은 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전 쪽으로 답답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될 일이 있다라고 그래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축생분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다음에 신축생의 62세 되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집안에 경사가 있어요. 자, 태어날 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길사. 자식이 결혼할 일이 있고요. 안 그러면은 본인 자체가 새로운 뭐 사별을 하셨거나 이혼하신 분들이 내 짝을 찾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일이 굉장히 많이 바빠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은데 사실상 나는 돈을 벌어들이는 해운년이긴 하지만 내 주머니가 많이 차지는 않아요. 벌긴 하지만 나가야 될 돈들이 되게 많다. 처리해야 될 돈들이 되게 많다. 59세, 60세 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듯이 이 힘든 세월을 겪어오면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결을 해나가면 살 수 있는 약간의 여유로움이 생기고 새 식구가 들어온다. 좋은 일이잖아요. 경사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축하해. 잘 됐어. 고생했네.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62세의 신축생 분들이고, 이분들이 올해는요, 무언가의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장에 만약 규모가 좀 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농토가 더 넓어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좋다. 제가 그랬죠. 2022년도에 정말 좋은 띠 하나를 뽑자 그러면 저는 신축생이 62세를 뽑겠다고 예전에 영상을 찍었어요. 그 정도로 신축생 분들은 올해 너무나 뭔가의 대가를 보상을 받는다.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보상받을 해운년이다라고 그래요. 다음으로는 기축생의 소띠분들, 74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많이 나쁜 거는 없어요. 사실상 나쁜 거는 없는데 자꾸 이분들이 조금 몸이 처지는 경우는 많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아프고 신경 쓰이고 관절이라든지 그다음에 혈관계통으로 이렇게 아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연세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거고, 이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내가 뭐 우리 집 보면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크게 뭐 속삭이지 않고 이 정도면은 뭐 내가 누구한테 부럽다라고는 못 살더라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시고, 이분들의 특징들이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조금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두 부부가, 안 그러면 혼자 되신 분들이라도 조금 내 마음적인 여유가 생기는 해운년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소띠분들의 2022년도에 운세 보내드렸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소띠분들이. 그리고 내년에 가면 더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